자, 워크북입니다. 조동사 파트. 워크북 페이지 넘버 26죠. 됐습니까? 자, 먼저 will하고 be going to를 하겠답니다. 아, 똑같은 애죠? 아닙니까?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퓨처 팩트, 뭐 미래도 종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퓨처 팩트 하면 뭐 어떤 우리말로 뭐 어떤 생각이 나야 돼. 아, 이런 표현이 퓨처 팩트구나. 퓨처 팩트를 우리말로 하면 뭔데? 아, 예, 하면은 뭐 선생님이 미래 사실, 아, 이렇게 이런 표현이 미래 사실이야 얘기했던 거 기억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expectation 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테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렇죠? expectation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래! 뉴트 좀 워크북 좀 깜빡깜빡하지 말고 좀 열심히 좀 하겠어!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이런 걸 will이라 하죠. will. 그러니까 명사로 will이에요. will. will의 뜻이 뭐다? 의지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명 이름씨로. 됐습니까? 또 뭐 어떤 게 있었나요? 뭐 요 정도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 4번 남았네요. 뭐 계획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뭐를 쓰는 게 좀 더 자연스럽니? 뭐 둘 다 써도 상관없나니 없다느니 뭐 이런 얘기했죠? 이렇게 미래 사실에 선생님이 예로 들었는 거는 뭐 어떤 게 있었나요? 그렇죠. 됐습니까? 잘 기억하고 있네요. 난 내년에 15살이야. 이런 게 바로 뭐 어디에 속한다? 미래 사실. 됐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will하고, 그러니까 이거 1번이라 보면 되고 2번이라 보면 되는 거죠. will을 먼저 설명하는데요. 미래의 어떤 일을 얘기할 때 어떤 추측.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의지할 테다. 그 다음에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가 뭐였더라? 그걸 영어로 뭐라 그랬더라? 'Can you help me?' 몇 종 세트였더라 이거? 4종 세트였죠.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그리고 여기 있는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됐습니까? 리퀘스트죠. 리퀘스트 할 때도 선생님이 여기에 정리할 때 리퀘스트를 빠뜨려 먹었네요. 됐습니까? 요청하는 내용도 있다. 됐습니까? 요청을 하면 상대방의 그 요청을 받아들여 준다면 그 행동을 양념시 뒤에 나오는 동사나 이런 표현 뭐뭐 하다라는 표현이 틀림없이 나올 텐데 그 행동을 언제 해주는 거야? 내 요청을 나 좀 도와달라 그랬어. 나 좀 도와주세요 했어. 그럼 그 사람이 언제 도와주는 거야 나를? 과거에 도와주는 거야? 현재 도와주는 거야? 미래 도와주는 거야? 미래에 도와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청도 뭐뭐 해주세요도 미래 시제 표현이 될 수가 있다. 여기에 점이 찍힐 거가 Will you help me? Will you help me를 시간의 화살표 위에 점 찍으라 그러면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에 행동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먼저 추측이 나옵니다. 내일은 비가 올 가능성이 70% 이상이래요. It will rain tomorrow.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이제 이번에 중2 시험지에 도송중학교 중2 시험지에 이 자리에 raining 써놓고 맞냐 틀렸냐 It will raining tomorrow 이렇게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시험 문제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와. 이게 뭐 틀릴만한 겁니까? 뭐? 이게 틀릴만한 거예요? 이게 헷갈립니까? It will raining it will raining tomorrow가 틀릴만한 거예요? 어? 양념씨 뒤에는 뭐뭐 하다라는 녀석이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고 한 300번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한 그래도 한 100번 넘게는 얘기했죠. 됐습니까? It will rain tomorrow 또는 뭐 It will be rainy tomorrow 해도 되겠죠. 그렇죠. 또는 it will be
raining tomorrow 이런 것도 되겠죠. 그렇죠. It will rain tomorrow 하고 비슷한 여기에 어쨌든 뭐뭐 하다라는 의미가 오면데 그렇죠. 그렇습니까? rainy의 뜻이 비 내리는 이란 어떤 시니까 하다시 만들고 싶으면 앞에 비동사 쓰면 되고 raining의 두 가지 뜻 중에서 비 내리는 중인 날씨 하면 어떤 시니까 앞에 또 비동사 쓰면 양념시 뒤에 올 자격증 획득하는 거겠죠. 하지만 it will raining 이딴 거는 안 됩니다. It will be raining, it will be rainy, it will rain tomorrow. 그래서 이 중2한테 이런 시험 문제를 냈어. 아우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중1 시험 문제죠 이거.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틀려야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의지는 이런 나는 너를 위해 저녁 식사를 요리할 테다. 됐습니까? 이런 표현이 바로 어떤 느낌이다? 의지의 느낌이다. 이건 계획이라는 계획의 느낌은 아니에요 이거. 됐습니까? 계획은 좀 치워주시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이 자리에 이거 대신에 딴 걸 넣어서 표현하는 거하고는 느낌이 다르단 말입니다. 느낌이 다르다고. 일단 써 있는 대로 나는 요리할 거다. What? Why? For you. 난 널 위해서 저녁 식사를 요리할 거다. 근데 이거하고 비슷한 표현은 똑같지 않고 좀 다르다 그랬어요. 이거랑 비슷한 표현은 마찬가지 시간의 화살표 위에서 어느 지점에 점을 찍을 수 있는 표현이냐 하면 미래 시점에 표현할 수 있는 건 어떤 방법도 있나요? I am going to cook dinner for you도 뭐하고 똑같은 I will cook dinner for you 나머지는 안 쓰겠습니다 하고 같은 시점이긴 한데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위에 거는 어떤 느낌이라 했죠? 그렇죠. 계획된 느낌이라고요. Be going to는 계획된 느낌이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아니 나 사 먹을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메뉴를 정했겠다 정하지 않았겠다? 정했겠죠. 그리고 장 봐왔겠다 장 안 봐왔겠다 장 봐왔겠죠. 근데 여따 대고 아니 아니 나 오늘 사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개빡치겠죠. 됐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그냥 지금 막 생각나갖고 어 내가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이라서 느낌 전달되는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저에게 소금 좀 건네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너는 전달해 줄 수 있겠니? Will you pass whom? What? Whom 하면 누구에게 이 말이죠. 나에게 그 소금을 좀 전달해 줄 수 있겠니? 라는 건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에 1, 2, 3, 4, 5 했던 것 중에서 뭐 미래 사실이에요? 추측이에요? 의지예요? 계획이에요? 요청이에요? 요청이니까 몇 종 세트라고요? 3종. 4종 세트라고요. 3종은 허락 3종 세트입니다. May I go to the bathroom? Can I go to the bathroom? Could I go to the bathroom? 3종이고요. 얘는 Will you pass? Would you pass? Can you pass? Could you pass?입니다. Would you pass? Would you pass? Would you pass?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윌에 대한 얘기니까 정리하면 어떤 추측이나 또는 요청 또는 의지 같은 것들이 주로 윌로 표현되고요. 거기에 비해서 be going to는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뜻으로 뭐를 표현할 때 주로 쓰고 계획을 나타내고 하나 빠졌죠. 계획을 나타내거나 또는 뭐를 얘기할 때 쓴다? 미래, 사실. 그래서 여기에 윌에도 빠졌죠. 윌로 뭐도 표현할 수 있다? 미래, 사실. 여러분들이 내년에 15살이 될 거라는 표현은 조동사 will을 써도 되고 또는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 be going to do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걸 선생님이 동사 원형 동사 원형 이게 너무 재미없잖아 be going to do라고 얘기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be going to be가 돼야 될 때도 있고요. 어쨌든 하다시의 원래 형태를 동사 원형이라고 제가 설명할 때는 be going to do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계획된 걸 얘기하고 있죠. 칼질 해보면 누가? 나는 언제?
토요일에 아 이거 통째로 외우라고 한 거 나오네요. 뭐 할 계획이다. 소풍 갈 계획이다. 그래, 난 소풍 갈 계획이에요. I'm going to go on a picnic. When? This Saturday. 그래서 여기서 일단 통째로 외우라고 했던 녀석은 누구다? Go on a picnic. 됐습니까? Go on a picnic의 뜻은 뭐다? 소풍 가다. 됐습니까? 뭐 휴가 떠나다. Go on a holiday. Go on a vacation. 뭐 이러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Go on a holiday. Go on a vacation은 휴가 떠나는 거고요. Go on a picnic은 picnic이 소풍이니까 소풍 떠나는 거죠. 자, 어쨌든 여기에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가 있음을 확인하고 하다 시가 있음을 확인했으니까 얘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가 됐다? I am planning to go on a picnic this Saturday라고 할 수가 있다. 나는 계획하고 있는 중이야. I am planning. P-L-A-N-N-I-N-G.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왜 하냐?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과 이 표현은 시간의 화살표 위에 찍히는 지점이 다르죠. 오케이. 그래서 I'm going on a picnic은 무슨 뜻이고? 나는 소풍 가는 중이다고요. 그 다음에 I'm going to go on a picnic은 나는 소풍 갈 계획이다. 예정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 녀석 여기까지 똑같죠. 됐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똑같이 생겼다고 해도 여기는 to 뒤에 뭐가 왔다? 하다라는 의미가 분명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가다라는 의미랑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됐습니까? 가다가 아니고 이 행동을 나타내는 하다라는 의미가 왔기 때문에 어떤 동작을 할 계획이다 라는 표현이고요. 여기까지 똑같은데 얘는 뒤에 딴 게 왔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가다라는 의미를 포함한 거야? 가다라는 의미를 포함하지 않은 거야?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나는 가는 중이다. 뭐하러? 소풍하러 가는 중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똑같게 생겼다고 해도 선생님이 그래서 맨날 그놈의 씨가 무슨 씨인지 맨날 물어본 겁니다. 됐습니까? 무슨 씨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얘기가 얘는 플래닝으로 바꿔 쓸 수 있지만 이것도 그러면 똑같이 going이 플래닝 되니까 이거 플래닝 되겠네 하는 순간 조지는 거다. 됐습니까?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ill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7. not 집어넣고 묻는 거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안 도와줄 것이다. 축약형으로 I want to help you 하면 되겠죠. I want to help you. 됐습니까? I'm busy. I'm sorry. 그 다음에 너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Will you help me? Yes, I will help you. No, I won't help you. Will you help me에 대해서 No, I won't help you라고 하는 건 너무 정없어 보이니까 Will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뭐하기? 요청하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No라고 대답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Will you go there? 했을 때는 No, I won't go there라고 답할 수도 있겠죠. 요청하는 표현에 대해서 거절할 때는 이거 안 쓴다고요. 됐습니까? 요청하는 표현일 때 거절할 때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매우 루드한 표현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루드가 뭐였더라? 무례한. 됐습니까? 같은 말은 뭐였더라? impolite였고요. impolite의 반대말은 뭐였더라? 공손한 polite, 불공손한 impolite, 무례한 rude. 뭐 이런 거 굳이 쓸 필요는 그냥 봐두세요. 선생님 자주 얘기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알아야 될 어휘, 단어니까 소개하는 겁니다. 그냥. 자, 그래서 밑에 칼리라랍니다. 됐나요? 누가? 바쁘시군요. 누가?
어떻게 다 가지 않을 것이다. 축약형으로 쌤은 안 갈 거야. 쌤 one go with us 하면 되겠죠. 쌤 one go with us. 근데 얘는 뭐야, 계획이야 의지야 추측이야 미래 사실이야 계획, 아니 그 다음 뭐 요청이야. 그렇죠. 얘는 추측이죠. 그렇습니까? 얘는 추측이었다. Sam won't go with us.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어느 시점에, 시간의 화살표 위에서 어느 시점에 대한 추측입니까? 미래 시점에 대한 추측이니까 will을 쓰고 있고, 안 갈 거라고 추측하고 있으니까 will not go, won't go를 쓰고 있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그래서 누구는, 너는 어디로, 내 파티로 어디로니까 앞제비씨 전치사가 붙어 있겠죠. 뭐 할 것이니? 올 것이니? 그래서 넌 올 거니? Will you come? Where? To my party. 됐습니까? 그랬더니 갈 거니까 Yes, I will come to your party. 안 갈 거니까 No, I won't come to your party. 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예요? 여러 가지 종류의 미래 중에서 그쵸, 요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청. 됐습니까? 요청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가 매우 섭섭하겠죠. 그쵸,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원칙대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되겠다? Sorry, I can't 이러겠죠. I am busy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뭐 어쨌든 뭐 기계적으로 will you에 대해서는 yes, I will, no, I want로 대답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실제 대화에서 이렇게 요청했는데 No, I want! 안 할 거야! 너 내 파티에 올 거니? 아! 나 안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미친 새끼죠.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하지 마세요. 이게 요청인지 뭔지 잘 보시고요. 그 다음 38입니다. 그래서 can과 be able to 같이 하죠. 같이 하는 이유는 완전 똑같기 때문이죠. 아니죠. 여기서 또 will도 종류가 있듯이 그쵸? can도 종류가 있죠. 그래서 일단 I can swim이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can you help me가 있었죠. 요청. 그 다음에 can I go to the bathroom 있었죠. 어라. 그리고 이 교재에는 안 나오지만 뭐도 있다. 추측도 있긴 합니다. It can rain today 이런 거. 근데 오늘 정도 얘기해보면 it can rain today라기보다는 it will rain today가 맞겠죠. 그쵸? 아닌가요? 지금 비 내리고 있나요 벌써? 아, 과거 시제로 바뀌었군요. 현재 진행형 시제로 바뀌었네요. It is raining now네요. 뭐 오늘 한 10시, 11시쯤이었으면 뭐 It will rain today. 아, tomorrow라고 그랬나요 내가? Today 정도의 느낌이었죠. 자, 그래서 can도 이렇게 추측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에 대해서 추가적인 얘기 더 하면 되겠죠. 이 뜻일 때는 뭐다? Be able to 뒤에 do 동사 원형이다. Be able to do, be able to go, be able to be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 없는데 하나 더 얘기한 게 있었어요. 하나 더 얘기한 게 뭐가 있냐면은 물론 뭐 정확하게 지금 이 얘기는 명확하게 얘기하면 39에서 얘기할 얘기이긴 하지만 어차피 여기서 한꺼번에 얘기하면 여기에 없지만 내가 무슨 얘기를 한 적 있냐. He can't be hungry 이런 표현도 can을 가지고 물론 not이 있긴 하지만 not을 can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이거 무슨 뜻이었더라? 그 He will not be hungry? 그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어 그렇죠. 아주 수학적 접근 좋습니다. 네. 추측 맞습니다. 그래. 그런데 뜻이 뭐냐고. 아, He may be hungry예요? 이거? 그는 배고플 리가 없다. 5분 전에 컵라면 하나 먹었다. 그래서 얘는 무슨 뜻도 있다? 뭐뭐일 리가 없다고요. 이 정반대되는 우리말 뜻은 뭐야? 그는 배가 고픈 게 틀림없다였죠. 그는 배가 고픈 게 틀림없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했더라? He must be, 그렇지, hungry였죠.
됐습니까? He must be hungry. 그는 배가 고픈 게 틀림없어. He must be hungry. He can't be hungry. 그래서 이거 부정적 확신의 추측이라 했습니다. can't 가지고 부정적 뭐뭐일 리가 없어. He can't be a spy. 됐습니까? 그렇죠. 아우 그 사람 얼마나 나한테 잘해줬는데. 됐습니까? 북한 스파일 리가 없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내용 이제 여기 정리해놨습니다. 능력 I can swim.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가능? 가능? 가능이 뭐야? 뭐 이건 교재에서 이거 같이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됐습니까? 이거 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화장실 좀 가도 될까요? Can I go to the bathroom은 몇 종 세트였더라? 3종 세트. 그 다음에 저 좀 도와주세요. 당신은 나를 도와줄 수가 있겠나요? Can you help me? 4종 세트. 됐습니까? Can you help? 예. 그래서 능력일 경우에는 능력이나 가능이라 그러는데 능력으로 하겠습니다. 뭐 이게 괜히 뭐 단어가 많아요. 능력의 의미일 경우에는 뭐로 바꿔 쓸 수가 있다? Be able to 뒤에 동사 원형을 선생님은 be able to do라고 설명한다고요. 뭔가 동사 원형이 올 자리에 제가 선생님이 쓸 때는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요. 말로 할 때는 be able to do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왜냐하면 뭐뭐 하다란 의미의 원형의 대표로서 쓰는 거야. 뭐 물론 상황에 따라서 be able to be를 써야 될 경우도 있는데 be가 오면 뭐뭐 하다란 의미가 되니까 대표로 선생님은 동사 원형이라는 말 대신에 do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칼디레브라입니다. 누가? 제임스는 다 수용할 수 있다는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추측이야 이니까 뭐라고 하거나 can swim 하거나 또는 James is able to swim.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묻는 말 만들어 볼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제임스는 수영할 수 있니? 라고 묻고 싶었다면 지금 he can swim을 묻는 말 만들라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제임스 수영할 수 있니? 라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Can James swim? 하면 되겠죠. Can James swim? Can James swim? Yes, he can. No, he can't.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묻는 말 만들면 Is James able to swim? 하면 되겠죠. Is James able to swim? Can James swim이 같은 말이다. 뭐하고 뭐하고 같은 말이라고? Can James swim? 하고 Is James able to swim? 하고 똑같이 능력을 묻고 있는 표현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칼질해보랍니다. 칼질해보라 그러면 여기를 얼른 칼질은 늘 여러분들 눈이 한글로 가면 돼요. 누구는 너는 무엇을 나의 스마트폰을 다 사용해도 된다. 사용해도 좋다. 그래 넌 사용해도 돼. You can use what? My smartphone. 이니까 얘는 뭐고 허락이고 몇 종 세트? 3종 세트. 그래서 You can use 또 뭐? You may use, you could use가 있겠다. 근데 허락해줄 때는 이건 잘 안 씁니다. 물어볼 때는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길래 이렇게 허락해주는 거다? 묻는 사람이 뭐라고 했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스마트폰 may I use, could I use 라고 물어봤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허락은 3종 세트, 요청은 해도 되겠니 3종. 이것도 안 되면 may I, can I, could I는 내가 뭐 하고 싶은데 허락받을 때 쓰는 거라고요. 3종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건 너 나 좀 도와줄래야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요청 나오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누구는 당신은 무엇을 whom 다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우리 좀 공손하게 요청해볼까요? 됐습니까? 공손하게 요청하는 버전 너는 당신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Could you show whom what 내가 공손하게 요청하라 그랬잖아. 됐습니까? 공손하게 요청하는 표현은 뭐다? Could you show me your ticket? Would you show me your ticket? 됐습니까?
친한 사이라면 뭐라고 요청했겠다? Can you show me your ticket? 몇 종 세트? 4종. 됐습니까? 허락 3종. May I? Can I? Could I? 됐습니까? 요청.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ould you,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귀에 딱지 않겠다,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이제 낫 집어넣거나 물음표 붙이려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부정문은, 그래서 너는 수용할 수가 없다. 축약형으로. You can't swim. 오케이. 상대방이 수영할 능력이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넌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했더니 그럴 능력이 있으니까 I can.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I can't 라고 대답할 수 있겠다. 그래서 누가? 에마는 무엇을? 다 풀 수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에마는 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푸는 게 뭐지? 뭔가 이러고 있지는 않겠지. 풀다가 뭐야? 그렇죠. Solve죠. 그래서 solve, solve. 그래서 Emma는 풀 수가 없습니다. Emma can't solve what? The problem. Emma can't solve the problem. 아, 그럼 problem은? 오케이. 그래서 이 can't는 요청이야, 허락이야, 추측이야, 능력이야? 추측. 능력이죠. 됐습니까? 이거 왜 물어보게? 왜 물어보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겠지 뭐. 준비됐죠? Emma can't solve the problem 하고 같은 표현은? 비를 또 써? 비 썼는데? 네. problem. 이렇게 하면 Am I unable to solve the problem? 하나 더 있는데요? 슬쩍 얘기한 적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선생님이 이제 이거 같은 표현은 able의 반대말이 뭐다 그러면서 얘기한 적 있어. able. able의 뜻이 일단 뭐라 그랬더라? 그게 무슨 시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able의 뜻은 뭐죠? 능력? 그 아무리 봐도 그거는 명사 뜻인 것 같은데? 무엇을 갖고 있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죠. 다시 able 무슨 시처럼 보여? 딱 들어가 있는 자리가? 어? 들어가 있는 자리가 딱 무슨 시 자리예요? 그럼 able 뜻이 뭐겠냐고요? 어우, not 빼고 뜻을 얘기해 이놈아. able 뜻만 묻고 있다. able 뜻이 뭐다? 할 수 있는 이겠죠. 어떤 시라니까? 됐습니까? 어떤 할 수 있는, 됐습니까? 능력이 되는, 능력 있는 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able의 반대말이 뭐니까? 아니, Am I unable to solve the problem? 자, 지금 선생님이 무슨 시험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 딱 밑줄 긋겠죠. 시험 문제 다음 대화에 밑줄 쓴 부분과 바꿔 쓸 수 있는 걸 고르세요, 없는 걸 고르세요. 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 뭘 알고 있어야 되냐. 얘가 지금 능력 표현이다. 근데 not이 있으니까 무능력 표현이라 할까요? 무능력 표현이다. 그렇다면 능력이나 무능력은 일대의 can은 그 경우에만 따를 때 허락이라든지 요청일 때는 안 돼. 능력일 때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대답은 안 하니까 졸리겠죠. 그쵸? 일 때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고 not이 있으니까 not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라든지 됐습니까? not able 이라든지 또는 able의 반대말 unable. 그럼 unable의 뜻은 뭘까? 불가능. 뭐 할 수 없는. 됐습니까? 아, 불가능한. 근데 불가능한 보다는 할 수 없는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놓기는. 됐습니까?
able, unabl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칼지 누가 무엇을 해? 뭐 해도 될까요? 마셔도 될까요? 제가 마셔도 될까요? Can I drink? What? A glass of water. Can I drink a glass of water? 그랬더니 그래서 된다면 Yes, you can. 안 된다면 No, you can't.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은 잘은 없겠지만 일단 뭐 기계적으로 가능은 합니다만 자, 얘는 능력이야, 요청이야, 허락이야, 추측이야, 재빈 허락이죠. 왜요? 오케이, 그래서 May I drink a glass of water? Could I drink a glass? 왜냐고? 요청하고 있으니까. 아 미안, 허락하고 있어. 허락을 받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내가 해도 될까요? 저랑 내가 해도 될까요? 네가 화장실 가도 될까요? 맨날 물어볼 때 몇 종 세트인데. 어? May I go? Can I go? Could I go? 아니었습니까? 오케이, 이거 뭐 한 10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할 때도 된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바꿔 쓸 수 있는 거 Am I able to drink a glass of water? 하고 같은 표현이죠. 얘라고 하는 사람은 딱밤 때리면 되겠죠. 이게 능력이냐? 어, 자신이 물 마실 능력이 있는지 묻는 거야? 어?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Can I drink a glass of water? 밑줄 꺼놓고 이거랑 바꿔 쓸 수 있는 걸 고르세요. 아! Can be able to지! 그러면서 Am I able to drink a glass of water? 고르는 미친놈들이 있다니까? 지가 물 마실 능력이 있는지 묻는 거야? 어, 내가 물 마실 수 있는 능력자인가? 허락받고 있죠. 됐습니까? 요청 아니데?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40 May입니다. May 하면 이제 뭐라고 쓰면 될까? May I go to the bathroom? 오케이. 그럼 허락이 있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 또? 추측이 있죠. 오케이. 우리 근데 추측이란 말 앞에서 들어본 것 같은데 한 세 번 정도. 뭐 will도 추측할 때 쓸 수 있었고 그 다음에 can't도 추측할 때 쓸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must도 추측할 수 있었는데 근데 뭐가 다르다 해서 이게 다 똑같은 말이라고 나 설명하는 거 아니야 지금. 됐습니까? 확신하는 정도가 다르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메인은 어느 정도 느낌이다? 됐습니까? 동전 던지기 했을 때 앞면이 나올 거냐 뒷면이 나올 거냐 정도의 느낌이 조동사 메이의 추측의 느낌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는 나올 확률이 그럴 가능성 0%일 때 쓰는 거고 이거는 내 손에 장을 지질게 틀림없이 그럴 거야의 느낌이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외에도 허락 몇 종 세트였더라? 재빈아? 졸피뎀 드시고 오셨습니까? 유명한 3종. 예. 예. 덥습니까? 아 예. 덥다. 애들 막 여기 호르몬 분비가 애들이 너무 달라가지고 춥다 그러고 뭐. 얘 비 맞아갖고 네가 조금 참아. 저 춥다 하는 애 있고. 자, 그래서 추측이나 허락 등을 나타내며 자 나타내며 허락의 의미일 때에는 can으로 바꿔 쓸 수 있고 이제 can만 쓰면 안 되겠죠. 뭐 하나 더 써줘야 될 것 같은데. could도 가능하다. 근데 대답할 때 could 쓰는 거 어색해서 안 하고요. 그냥 어색해 느낌이. Could I go to the bathroom? Yes, you could. 이러진 않는다고. Yes, you may. 오케이. 그래서 브라운 씨는 아마도 그의 사무실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있을 가능성이 한 50 half일 때죠. half. 그렇죠. half의 뜻이 뭘까? half의 뜻이 뭘까? 그렇죠. 절반이란 뜻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이거 가지고 좀 이따 뭐 해볼 건지 압니까? 틀림없이 사무실에 있다도 해볼 거고요. 됐습니까? 있을 것이다도 해볼 거고요. 있을 리가 없다도 해볼 거예요. 당연히 알아야지 좀 설명했으면.
됐습니까? 그래서 브라운 씨는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 영어로 읽어주세요. 브라운 씨는 있을지도 모른다. Mr. Brown, maybe. Where? In his office.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게? Where? May. Mr. Brown. Be. 그렇죠. Where may he be 하는 거죠. 그는 어디에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Where may he be? 됐습니까? He may be in his office. 그래서 이 녀석이 바로 추측이다. 자, 그러면 있을 리가 없다 준비됐죠? 됐습니까? 얘는 귀찮으니까 he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사무실에 있을 리가 없다. He can't be in his offic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백퍼 있어. 백퍼 내 손에 잔을 쥐죠. He must be in his office. 됐습니까? 한 70% 있을 것 같은데 he will be in his office 정도의 느낌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칼질. 눈이 어디로 갔는지는 이제 또 그것까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죠. 눈이 거기 가 있죠. 칼질하다 했으니까. 누가? 무엇을? 쿠키들을 뭐 해도 된다? 먹어도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에 메이니까 메이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넌 먹어도 돼. You may eat the cookies. 해도 되고 You can eat the cookies 해도 된다. 그래서 이 친구가 바로 뭐다? 몇 종 세트? Could I eat the cookies? 라고 물어봤겠죠. May I eat the cookies? Can I eat the cookies? Could I eat the cookies? Yes, you may. Yes, you ca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41은 이제 뭡니까? 우리가 그동안 지난 거 보면 여기에 이 메이가 양념시 메이가 사용되는데 거기에다 낫을 집어넣거나 또는 물음표 붙이고 싶을 때 어떻게 되는가 얘기할 텐데 근데 뭐는 없다? 이런 건 없다. 됐습니까? 이 얘기 먼저 하는 이유는 그렇죠. 다른 애들은 다른 조동사들은 낫과의 축약형이 존재하죠. 그렇죠? 근데 mayn't 이딴 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했고 그래서 항상 뭐밖에 안 된다? may not 밖에 안 되죠. 부정문일 때는 may만 축약형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why로 끝났기 때문에 그 뒤에다가 보통 이제 영어 단어는 뭐 why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얘 했었으면 이제 더 이상 뒤에다 뭘 안 쓸 것 같은데 그 다음 띄우고 나서 뭘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뒤에 자꾸 뭘 붙이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너는 화장실 가면 안 된다. You may not go to the bathroom. 됐습니까? 오케이. 그는 의사가 아닐지도 모른다. He may not. 내가 그는 의사가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거 왜 무슨 의도로 장문시킨 것 같아? 의사가 아닐지도 모른다. May not. May not be. 오. 그렇죠. 그는 의사가 아닐지도 모른다. He may not be a doctor. 그는 배가 고프지 않을 수도 있다. Okay. 그래서 너, 그 사람은 의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왜 시켜봤다? 그렇죠. B가 도대체 왜 필요한데? 양념 뿌리려면 양념 뒤에 오는 녀석은 무슨 자격증 따야 된다고? 파다시 자격증 따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희랑 같이 쓰는 건 이건데 왜 이래요? 라고 물어보면 이거지! 라고 우기는 친구 딱밤 빡! 때리면서 이 새끼 미쳤나? 이러면서 됐습니까? 뭐라 그러는데? 양념 뿌렸으면 화장 지우고 와야지 좀 시켜. 됐습니까? 어디 풀매를 하고 나타나? 됐습니까? 양념 뿌려줬으니까 메이크업 지우고 오라고요. 원래 모습대로 와라.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학교 참 도성중학교 니들은 있잖아. 요새 시험지가 난리 났나요? 쉽게 나왔어. 쉽게 나왔는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 다른 학교랑 달리 니네는 소수형 시험 문제를 같이 쳐. 와.
됐습니까? 오케이. 서수령 시험 문제에서 내가 그동안 쭉 보면 이거 쓰도록 만드는 거 있죠, 이거. 이거 쓰도록 만드는 거. 너는 뭐 학교에 지각할지도 모르겠다. 이거 하면 머릿속에 아 이거 써먹으라는 거구나 하면서 세 단어가 딱 생각나죠, 그쵸? 그렇지. Okay. You may be late for school. 그래서 얘들이 이제 뭐 어떻게 써놓고는 맞는 줄 알고 있다? 이러고 맞는 줄 알고 있다니까? 이 시험 문제 돼, 이런 거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옵니다. 1학년 거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골고루 나옵니다. 됐습니까? 예! 그는 의사다. 그는 의사다. 그는 의사다. 영어로 말해달라고. 그는 의사일지도 모른다. 어우, 양념 냄새. 어우. 그 의사가 아닐지도 모른다. 이게 없으면 이게 혹시 의사다라는 하다신가요? 그렇습니까? 여기에 의사다라는 의미가 와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양념 칠 때 양념 뒤에는 뭘 눈 자격증 딴 애들이 와야 된다고. 하다 자격증 딴 애들이 원래 모습대로 메이크업 지우고 와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해봅니다. 칼질이니까 눈은 어디 가 있겠죠? 오케이. 누가? 제니는 언제? 어디에? 다. 오케이. 그래서 제니는 없을지도 모른다가 누가 다 부분이죠. 낯 들어있는 누가 다죠. 제니는 없을지도 몰라. 제니 may not be. Where? Home. When? Now. Jenny may not be home now. 됐습니까? 제니는 지금 집에 있을지도 모르나? 라고 묻는 말은? 그치. 뭐? May Jenny be home now? 라고 물어봤겠죠. 그치 준호야. 어,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그렇죠. 저렇게 하는 걸 이제 저렇게 서술형 문제 쓰면 이제 그렇죠.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고 이 새끼 이거 또 걸렸구나. 그렇죠. 옥장판 사갔구나 하면서 좋아하시겠죠. 오늘도 한 건 올렸습니다. 그렇죠. May Jenny home now. 이게 제니가 집에 지금 있을 수도 있나요? 라고 묻는 거죠? 왜 아닌데요? 여기에 집에 있다, 아이고야, 집에 있다라는 녀석이 와야 된다고요. May Jenny be home now. 그리고 이거 선생님들이 눈 켜고 보고 있습니다. 이 새끼 이거 비스나 이거 하다시인지 하다시 아닌지 구분할 줄 아나 모르나. 저 학교 선생님들 뭐 옥장판 파는 기술은 뻔합니다. 응? 뻔해. 근데 맨날 옥장판 사가. 매년 옥장판 수많은 중1, 중2, 중3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 피해를 당해요. 학교 선생님들이 사기 쳐가지고 맨날 집에 옥장판 사가갖고. 됐습니까? 저는 이제 사기꾼들이 어떻게 사기치는지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사기당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아유 사기꾼 시작해. 선생님 뭐 나? 왜? 나는 내가 파는 옥장판 때문에 나는 그거야. 브루마블에 나오는 그 돈으로 가는 거잖아. 어? 브루마블에 나오는 가짜 돈으로 하는 거잖아 나는. 아. 어 내가 진짜 돈으로 하냐? 어? 나 가짜 돈으로 하는 거잖아. 연습게임이지. 그거 연습게임이잖아 그래. 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칼질이니까 어디 눈은 가 있겠죠? 누가? 제가. 무엇을? 그 박스를. 오케이. 허락받는 하다시 덩어리 열어봐도 될까요? 그러면 열다라는 하다시가 있나요? 그렇죠. 그럼 제가 열어봐도 될까요? Open the box. 그래서 된다면 Yes, you may. 안 된다면 No, you may not. 그래서 위에 지금 요거 하나랑 요거 두 개 해서 하나는 추측이고요. 하나는 허락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네 바꿔 쓸 수 있는 건 can I open, could I open이고요. 요거 바꿔 쓸 수 있는 건 Jenny may not be home now 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없다라 그랬죠. 어, 없어요? 어? 이거 뭐 will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추측이라며. 어? 아니죠. must 바꿔 쓸 수, 이것도 추측이라며. 안 되죠. 왜 못 바꿨어요? 그렇죠. 말이 다른 말이 돼버리는 거죠. 됐습니까? 하고자 하는 말과 다른 말이 되는 거죠. 대신에 매우 비슷한 녀석은 하나 있다 그랬어. 어? 뭐라 그랬더라? 매우 똑같진 않지만 매우 비슷한 녀석이 뭐였더라? Jenny might not be home now. 됐습니까? Jenny는 지금 집에 없을지도 모른다. 얘가 조금 더 확신이 없는 느낌이지만 이것도 여전히 추측의 느낌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누구 만날 차례지? 이제 마지막 좀 온 것 같은데? 그쵸. 이 책에 불만이 있다 그래서 should랑 must랑 have to를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같이 있어야 될 거는 같이 있어야 될 녀석은 이 셋 중에 둘은 같이 있어도 큰 관계가 없죠. 아까 전에 Ken이랑 누가 같이 있듯이 Ken이랑 누가 같이 있었더라? Be able to. 완전 똑같으니까 같이 있는 거였지? 아니요. 아까 전에 Will이랑 누가 같이 있었더라? Will이랑 그렇죠. 같이 있었어. 완전 똑같으니까 같이 있는 거였지? 아니요. 저 대답 못하고 있고 애들 저 막 이렇게 막 물에 휩쓸려가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휩쓸려가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 대답 그냥 귀찮아서 안 할 뿐이지 나는 너무 똑똑하니까. 그렇죠. 애들 그냥 구경. 아이고 이 새끼들 대답 잘하고 있네. 아래 것들 막 이러면서. 그렇죠. 참 열심히 한다. 기특하네 이러면서. 아유 저거 다 아는 거. 계속 그러고 있어봐라. 얘들이 다 네 위에 있을 거다 좀 있다가.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똑같기 때문이 아니고 캔이 I can swim일 때 I am able to swim이라고 그랬고요. 그 외에 다른 캔도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할 must하고 have to가 같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must는 번호 몇 개 붙여서 내가 가르쳐줬더라? 두 개였죠. 그 중에 무슨 뜻일 때는 have to, has to 했는데 이제 얘기가 좀 길어지죠. 여기서부터는. 여기가 좀 길어지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길어집니다. 여기서부터 길어지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는 must는 무슨 형태가 없다고? 과거형이 없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뭔 설명을 막 하죠. 그 다음에 또 not을 집어넣었을 때 not이 없을 때는 누구랑 누구랑 똑같은 뜻이었는데 not이 들어갔을 때는 누구랑 누구랑 같은 뜻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설명이 좀 길었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3종 세트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렇죠. 불필요 3종 세트 기억나시죠? 그렇죠? 뭐 할 필요 없다 3종 세트. 너무 쫄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이제 일곱 번째 얘기하는 거니까. 됐습니까? 오늘 이후로 기억나면 됩니다. 불필요 3종 세트 그러면 착착착 세게 얘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42입니다. 자, 요렇게 일단 나누고요. 얘는 경우에, 얘들 둘이 must와 have to는 경우에 따라서 같을 수도 있고 아무 상관없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should는 선생님이 조금 어려운 말로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에? 해야만 한다 했어. 됐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니? 됐습니까? 그래서 얘네 앞에 주어가 you일 때 상대방한테 충고하거나 명령할 때 쓰는 표현하고 똑같다 그랬어. 상대방한테 충고하거나 명령할 때 쓰는 걸 뭐라 그랬더라? 너 똑바로 안 해, 자식아? 어? 숙제 해라.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숙제 해. 그니까? 에어컨 켜놔니까 창문 열지 마. 교재 26쪽 펼쳐. 지금 방금 얘기한 거 다 무슨 문?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should의 앞에 있는 주어가 you일 때 명령문하고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될 걸 얘기할 때 쓰는 should고요. 그 다음에 이제 must하고 have to는 얘가 약간은 어떤 느낌이다? 법적 의무, 규칙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 어떤 규칙대로 해야 돼. 어떤 법에 써 있으니까 법대로 해야 돼. 이런 표현들이 must나
have to인데 must는 무슨 뜻도 있고 뭐뭐 해야만 한다. 일때 그때 have to, has to 하고 갔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must는 무슨 뜻도 있다. 틀림없다 라는 뜻일 때는 얘랑 바꿔 쓸 수 없어. 아무 관계 없는 녀석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스파임에 틀림없다. He must be a spy. 그는 스파일 리가 없다. He can't be a spy. He can't be a spy를 또 그는 스파이가 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어? 알겠습니까? 자, 그렇고요. 이제 must가 뭐 강한 의무라 했는데 저는 강한 의무, 약한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어떤 법이라든지 규칙 같은 데 써있는 의무라 했고요. must가 법이나 규칙에 써있는 의무일 때 같이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다? have to 또는 has to다. 됐습니까? should 뭐 여기 뜻 쓰는 것 같네요. 그렇죠? should의 뜻은 뭐뭐? 해야만 한다. 됐습니까? 도대체 선생님이 이제 그 한글로 뜻이 똑같은데 어떻게 구분해요? 라는 거 말하는 사람의 어떤 뭐 태도라든지 또는 해야 할 행위가 법적인 행위인지 아니면 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의 느낌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칼질할 준비 됐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는 무엇을 다 오케이. 그래서 넌 지켜야만 한다. You should keep what? Promise. 그래서 법적인 거야? 아니면 당연한 거 아니야? 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인데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구야? You죠. 그래서 you should keep your promise. You should keep your promise 하고 같은 표현은 뭐다? 그렇죠. Keep your promise 하고 같은 뜻이다. 이건 무슨 뜻이길래?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should의 주어가 you일 때는 무슨 문으로 바꿨어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다. 명령문으로 바꿔도 같은 얘기하는 거다. 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뒤에 너의 약속을 keep하는 거면 지키는 거겠죠. Keep your promise. You should keep your promise. 자, 선생님이 얘기한 거 착각하지 마세요. should가 무조건 명령문 된다고 난 얘기한 적 없어. should의 주어가 뭐일 때에 대한 얘기야? you일 때 명령문으로 바꿔 쓸 수 있는 이유는 내 명령을 듣는 사람은 누구기 때문에 항상 몇 인칭이 될 테니까? 2인칭이 될 테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여러분들 요건 요런 표현들은 통째로 좀 익히자고 얘기했습니다. Keep one's promise 이렇게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수고로서 외울 때 이런 거 어떻게 외워요? Keep one's promise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이 자리에 뭘로라는 의미로 쓰는 겁니까 이거? 소유격 노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또 칼질하랍니다. 누가? 우리는 무엇을 그 규칙들을 뭐 해야만 한다? 따라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야만 합니다. We must follow 무엇을? The rules. 됐습니까? 룰이 규칙이겠지. follow는 하다시 자리에 있는데요. follow의 뜻이 뭐라 했어요? 따르다, 따라가다. 그래서 요것도 통째로 익혀놔야 되겠죠. 규칙을 준수하다, follow the rules. 됐습니까? follow the rules. We must follow the rules. 됐습니까? 우리는 규칙을, 법을 지켜야만 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랑 같은 표현, must의 뜻이 해야만 한다야, 뭐뭐임에 틀림없다야.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같은 표현 할 때 얘 한번 쳐다봤죠? 그렇죠. 그래서 we have to follow the rul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must의 두 번째 뜻이죠. 두 번째 뜻. must의 두 번째 뜻은 뭐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오케이. 그래서 그는 아픈 게 틀림없어. He must be sick. must be sick. 이거 빼먹지 말라고요, 제발. He must be sick. sick의 뜻은 아픈이니까 아프다를 만들어줘야지
올 자격증을 따는 거죠. 조동사 뒤에 올 자격증. He must be sick.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sick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될까? How must he be?의 뜻은 그는 어떤 상태임에 틀림없나요? How must he be? He must be sick. 됐습니까? 그래서 추측을 해달란 얘기죠. 됐습니까? How must he be? 오케이. 근데 물어볼 때는 뭐 이거 안 쓰고 How may he be를 쓰겠죠. How may he be? 그 사람 어떨 수 있을까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 난 100% 아플 거라고 확신하면 may 대신에 must 쓰는 거고요. 아플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 일단 he can't be sick을 쓸 거고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he may be sick을 쓰는 거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3입니다. not 집어넣고 묻는 말 하는데 not 집어넣을 때 should하고 shouldn't를 비교해 볼까요? should의 뜻, should go의 뜻은 should go의 뜻은 가야만 한다는데 shouldn't go는 그렇죠. 가서는 당연히 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라고요. shouldn't it의 뜻은 shouldn't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ou shouldn't eat 쉰 음식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무슨 뜻이야? 그렇죠. 쉰 음식 먹으면 경찰이 와서 잡아가죠. 그렇죠. 그래서 must not eat이 어울려. shouldn't eat이 어울려. shouldn't eat이 어울린다. You shouldn't eat spoiled food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근데 요 녀석에다가 not 집어넣으면 얘가 여기에다가 not 집어넣으면 뭐가 탄생하면 너는 가야만 한다. You must go. 에 not 집어넣으면 you mustn't go라든지 you must not go겠죠. 그렇죠? You must not go의 뜻은 가서는 안 된다고요. You have to go의 뜻은 아, you have to go인데 갈 필요가 없나 보네. 가야 할 필요가 있다. You have to go. 있다. 가야만 한다. 어, 갈 필요 있다. 똑같은 얘기지 뭐. 됐습니까? You have to go에다 not 집어넣으면 You have to go에다 not 집어넣으면 영어로 뭐냐고요? You don't have to go. 의 뜻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불필요 몇 종 세트였더라? 3종이었죠. 자, 그래서 shouldn't는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데 어떤 느낌이다?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뜻이겠죠. 자, shouldn't 같은 경우에도 앞에 you가 왔을 때 you가 왔을 때 you shouldn't eat this, you shouldn't eat this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너 그거 당연히 먹으면 안 되는 거다 라는 표현은 뭐라고요? You shouldn't eat this 하고 같은 표현이 뭐게? You shouldn't eat this. 너 이거 먹으면 안 된다. 뭐겠어? 이거 먹지 마 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뭐? 하고 왔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should의 주어가 뭐인 경우에, you인 경우에 누구에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상대방 2인칭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해야 할 일, you should 당연히 해서는 안 될 일, you shouldn't 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넌 당연히 이거 먹어야만 한다는 뭔데? You should eat this인데 넌 당연히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쉰 거 알고 있잖니? 이때는 you shouldn't eat this인데 같은 표현이 뭐라고요? Don't eat this. 이거 먹지 마. 무슨 문? 명령문. 하고 갔다고 해야겠죠. 근데 not이 있으니까 not이 있는 부주, 명령문 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must not 하고 이제 don't have to, doesn't have to는 이제 자기 갈 길 따로 가는 거죠. 됐습니까? 아, 참, 그 전에 이제 해야만 한다 할 때, 해야만 한다 할 때 뭐 여기다 적으면 되겠네. 여기에 얘가 해야만 한다 할 때 have to도 같은 표현이지만 뭐도 같은 표현이다. need to, do도 need to 동사 원형도 똑같은 표현이야. 뭐뭐 할 필요가 있다는 건 꼭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have to do, need to do,
must do 같은 뜻이라고요. 자, 근데 여기 이제 don't have to, doesn't have to는 불필요니까 우리말 해석은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뭐뭐 할 필요 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은 그 행위를 했을 때 뭔가 법적인 제재라든지 벌금을 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거라는 얘기고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그 행위를 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뭐란 얘기야? 얘는 그냥 선택사항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보면 뭐 인터넷 뭐 사이트 같은데 가입할 때 보면 뭐 이렇게 체크 표시 예 하라며 예. 예를 체크하라며. 아, 사이트 가입 안 해봤어요? 해봤는데 뭐라 써있고 여기에는 어떤 거는 필수 어떤 거는 필수 써놨는데 어떤 거는 뭐라고 써있어? 선택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must 하게 뭐를 해야지 선택해야지 yes를 선택해야지 가입시켜주겠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다 대고 뭐라고 했을 때 no라고 했을 때는 이 사이트에 가입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선택이라고 써있는 거는 yes라고 꼭 하라는 얘기야? 아니죠. yes 해도 되고 no 해도 된다면 둘 중 네 마음에 드는 걸로 해라. 이런 게 바로 불필요죠. 불필요. 됐습니까?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no를 선택하는 건 불필요야 필수라고 써있는데 no라고 써있는 걸 선택하는 건 불필요야 금지야? 금지죠. 근데 선택이라고 써있는데 no를 선택하는 건 불필요야 yes를 선택하는 게 꼭 해야 될 일이야? 아니면 해도 되고 예 해도 되고 예 해도 되는 거야? 둘 다 상관 없다는 거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설명 뭐 어차피 조동사들이니까 뒤에는 동사 원형이라든지 뭐 should go, should do, should be, must go, must be 이런 거 쓰겠죠. 오케이. 그래서 묻는 말은 요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should를 써서 제가 거기 가야만 합니까? 라는 표현은 should I go there? 그렇죠.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제가 지각해야만 합니까? should I be late? 됐습니까? 일부러 제가 지각해야 되는 겁니까?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거기 요거를 가지고 제가 거기 가야만 합니까? 만들어 볼 예정이야. 제가 거기 가야만 합니까? Do I have to go there? 하면 되겠죠. 그녀는 거기 가야만 합니까? 도 해볼까요? 그녀는 거기 가야만 합니까? Does she have to go?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학교 가야만 하는지 묻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요일인데 됐습니까? 아니면 토요일인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토요일날 뭐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 그렇죠. 영어로 한번 쭉 읽어볼까요? 토요일날 뭐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 Do you have to go to school today? 라고 물어봤을 때 학교 선생님이 오늘 보강할 거니까 꼭 와라 라 그랬어. 그러니 잘 없지만 그럴 땐 뭐라고 대답하고? I have to. 뭐 특별하게 그런 일이 없다면 no. Don't have to. 뒤에 생겼던 말은 go to school이겠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얘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 하면 되겠죠. 맞죠? I don't have to go 까지만 할게요. I don't have to go. 나는 갈 필요 없다는 표현이죠. I don't have to go 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고? 이거랑 단어 개수 똑같은 거 I don't need to go 가 있고 이거보다 글자 개수 딱 한 개 모자란 거 I need not go 자, 그리고 선생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need not을 정확하게 학습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뭐로 바꿔볼 거냐 하면 얘를 he로 바꿔볼 겁니다. 됐습니까? 그는 갈 필요 없다. He doesn't have to go죠. 그는 갈 필요 없다. 또 다른 표현은 뭐? He need to go죠. 그 다음에 그는 갈 필요 없다. He
did not go죠. 같은 소리 하면 했죠. He did not go라 했죠. 됐습니까? 오 선생님, 얘 예, 3인칭 단수인데 이 안에 does 들어가 있는 형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존재한다고요? did not이라는 뭐가 존재한다고요? 조동사가 있다고요. 됐습니까? He did not go.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이렇게 써놓고 맞냐 틀렸냐도 많이 합니다. 근데 분명히 조동사라 그랬어. 됐습니까? 이렇게 써놓고 맞냐 틀렸냐. 사기치지 마라. 나는 need not이란 조동사가 있음을 알고 있다. He can't swim 안 하잖아.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런 짓을 하겠다는 얘기는 He can't swim, he will swim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짓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need not do라 그랬어. need not do. 됐습니까? 내가 동사 원형이 오는 자리에 do라고 말한다면 need not do. 됐습니까? 뭐 need not be 할 때도 있겠지만 need not do. need not 동사 원형.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는 설명이었고요. 그럼 그게 적용된 문제들 만나보겠습니다. 알맞은 거 고르랍니다. 그렇죠? 아우 뭐 장난치나 날 뭘로 보는 거 우리 뭘로 보는 겁니까 이 문제가. 그치? 그래서 1번 he 누가 그따구 부를 거예요? He will cook spaghetti for us.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한 이유를 제가 지명하는 사람은 이거를 제가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는 모양입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it will be called tonight. 됐습니까? It will be called tonight. 마찬가지.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I'm going to meet him this Sunday. 오케이. 그래서 준호야 1번 문제 쿡이냐 쿡스냐 왜 물어봤어? 그렇죠. 조동사 양념 뿌려놨으니까 뒤에 화장 지우고 왔는지 보고 싶대요. 됐습니까? 2번 왜 문제 낸 거야? 조동사에 does가 들어가는 형태 따윈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수고 알고 있니? be going to do.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가는 중인 거죠. 그럼 뭔데? 나는 만날 계획이다. whom him when this Sunday 이번 주 일요일 날 그를 만날 계획이야.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m planning to meet him this Sunday. 됐습니까? 오케이. 팩트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팩트야 계획이야? 계획. Be going to는 두 개였어. 팩트랑 계획.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ill의 의미가 뭔지 will도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있습니까? He will be back home soon은 뭐예요? 오케이. 이렇게만 써놓으면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해석하면 되겠다? He'll be back home. 아니요. Where? 집에. When? 곧. 됐습니까? 얘 뜻은 곧 금세 이 뜻이죠. 네, coming soon. He'll be back home soon. 그는 곧 집에 올 거예요. 됐습니까? 추측하고 있죠. 가능성 몇 퍼센트 느낌으로? 이게 수치가 정해진 건 아니라고.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오해하실까봐. 수치가 정해진 건 아니고 말하는 사람의 자신감의 어떤 느낌을 전달하는 거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ll be a teacher in the future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의지죠. 나는 쌤이 될 거다. When? 미래. 됐습니까? 나는 미래에 쌤이 될 거야. I'll be a teacher. 됐습니까? 의지다. 됐습니까? 그 다음 will you give me a hand 는 뭐 어떤 느낌이야? 요청이죠. 오케이. 여기에 hand의 뜻은 당연히 뭘 것 같다? 아 너 나한테 손 좀 줄 거니입니까 그러면?
우리 일손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하죠. 아 맞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손을 하나씩 더 달아줘야 된다 이 말이죠. 손을 내밀어주세요. 그렇죠? 손을 내밀어 달라는 건 자 이러면 되는 거죠? 아니요.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여기 미안한 너 나에게 도움을 좀 줄 수 있겠니? 라고 요청하고 몇 종 세트야? 4종 세트죠. 너 Will you give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세계 신기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주의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네. Will you open what? Why? For me. For me. 뭐 때문에 무엇을 뭐 해줄 수 있겠니? 나를 위해서 그 문을 좀 열어줄 수 있겠니? 라고 뭐 하고 있어? 몇 종? 몇 종? 오케이. Will you open? Would you open? Can you open? Could you open the door for me?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2번 누가다? They will leave. They will leave. When? This evening. 그래서 해석하면 그들은 떠날 것이다. 언제? 오늘 저녁에. 그들은 오늘 저녁에 떠날 것이다. 추측. 그래서 그렇죠. 추측이죠. 됐습니까? 그들은 오늘은 저녁에 떠날 거야. They will leave this evening. 오케이 okay, 그래서 this morning이란 대답 듣고 싶대요. 준비됐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en will they leave? 그들은 언제 떠날 것인지 좀 추측을 해봐달라. When will they leave?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later 반갑죠? 됐습니까? See you later. Okay, she's going to call whom? When? 그녀는 전화할 계획이다. 누구에게? 언제? 나중에. 그녀는 나중에 너에게 전화할 계획이다. She's going to call.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팩트인가요? 계획인가요? 계획이요.니까 she's planning to call you later 하고 같은 표현이다. 팩트라면 planning으로 못 바꿨습니다. 네. 그때는 be going to나 will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나 집어넣고 물음표 붙여달래요. 오케이. 그래서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달랍니다. 아우 장난까나. 오케이. 그래서 바르게 고쳐서 읽어주세요. It's difficult, but he will not give up. 됐습니까? 자 이거를 want로 고쳤어야 되는 건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선택입니다. 여기에 give가 와야 되는 건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필수. 알겠습니까? 예. 예. 뭐 give. give up의 뜻이 뭐였더라 그러더라? give 포기. 포기. 아 이름씨인가 봐요? 명사인가 봐요? 오케이. Okay. It's difficult, but he won't give up. 그것은 어렵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추측이에요. 의지예요. 의지. 그렇죠. 바로 의지죠. 주먹 불끈 됐습니까? Won't give up.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 같은 말은 이거고요. 반대말은 이거죠. 아니요. 아니에요? 그래 미안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difficult 같은 말은 뭐? Easy. Hard. 반대말이 easy. 됐습니까? 예? H였습니다. 오케이. 혹시 뭐 difficult하고 뭐 이거하고 또 설마 헷갈리는 사람은 없겠지? 이건 뭔데? 이건 뭔데? 다른? 네. 됐습니까? 됐습니까? 뭐 DIFF까지 똑같이 생겼으니까 뭐 맨날 헷갈립니다. difficult, 어려운, different, 다른, 같지 않은.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준비됐죠? 바르게 고쳐서 읽을 준비 하고 나서 의지인지 뭐 뭔지 뭐 계획인지 뭔지 추측인지 뭔지 얘기해주세요. 그래서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뭐다? Will Brian join the school club?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하면 Brian은 참가할 것이니
무엇을 학교 동아리를 브라이언은 학교 동아리 참석할 것이니 Will Brian join the school club? 얘는 이제 칼로 두부 쓸듯이 하긴 좀 그렇고요. 뭐를 물어보는 것이거나 의지 또는 뭐 한번 해봐라 추측 한번 해봐라 뭐 칼로 두부 썰듯이 얘는 의지야 얘 추측이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칼로 두부 썰듯이 명확하게 하려면 어디 속에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문장인데 이건? 패러그래프 긴 글이라 그랬어요. 그냥 여러분들 패러그래프라 하면 어려우니까 긴 글 속에 있으면 좀 더 느낌이 오겠죠. Will Brian join the school club? 오케이. 그 다음에 관로안의 지시대로 바꿔쓰고 그 다음에 뭐 미래인지 아니 뭐야 뭐 추측인지 요청인지 뭐 이런 것도 해보겠습니다. 일단 not 집어넣으면 I'll not take my camera 또는 I won't take my camera 하면 되겠죠. not 집어넣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I'll not take my camera 또는 I won't take my camera 나는 나의 카메라를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뭐다 의지를 표현하고 있죠. 안 가져갈 테다. Won't take my camera. 뭐 계획? 아 계획은 아니고요. 참 추측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안 가져갈 것 같은데 I'll not take my camera. 그 다음에 묻는 말로 고치랍니다. 그래서 고치면 뭐다? Call his parents soon 하고 물음표 안 쓰면 틀리는 거 아시죠? Will he call his parents soon? 그는 전화할 것인가요? 그의 부모님께 곧 됐습니까? Will he call his parents soon? 그는 잠시 후에 금세 그의 부모님 his parents에게 콜할 것인가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한번 해봐라 추측 한번 해봐라 Will he call his parents soon? 오케이 그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Hey, 이 녀석 반대말 L로 시작하는 거 아시죠? This box is heavy. Will you help me with this? 했더니 Yes. Yes, I will. 뒤에 생략된 말 해주시고 It's not a problem. 그리고 it에 대한 얘기 하겠죠. 1번이냐 2번이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곧 배우게 될 3번이냐 여러분들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건 2번까지 배웠고요. 저하고도 사실은 2번까지만 배웠습니다. 3번요? 곧 배워요. 되게 재밌어요 그때. 되게 재밌다니까? 3번 배울 때. 어우 저 의심의 눈초리. 오케이 그래서 heavy의 반대말은 뭐였나요? 그렇죠 light죠. light도 뜻이 많으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뭐 불을 켜다, 불빛 이런 뜻도 있고요. 가벼운 이란 뜻도 있습니다. 혹시 뭐 집에 있는 PT병이라든지 병 중에 병이나 캔 중에 이렇게 써 있는 거 많이 있나요? 네, 이렇게 써 있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이렇게 써 있는 병이라든지 캔이라든지 뭐 이런 거 없어요? LITE라고 써 있는 거? 방에 있어요? 저 술을 좀 드시는군요. 술을 좀 드시나 봐요. 됐습니까? 오케이 알코올이 좀 적게 들어있으면 이렇게 써있죠. 아, 네. This box is heavy. 이 상자가 무겁다. Will you help me with this? 너는 내가 이거 옮기는 거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뭐 하는 녀석이지 이 녀석은? 오케이 채빈아 요청 몇 종 세트? 네 4종 세트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선생님이 중1이면 꼭 알고 있어야 될 수고가 보인다 했죠? 그래서 여기서 외워야 할 수고는 뭐다? 아 그래요? 그게 수고입니까? Help A with B가 뭔 뜻이었더라?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뭐라 그랬더라? A와 함께 B를 들자 A를 헬프 다음에 있는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당연히 whom에 대한 대답이었고 그래서 이걸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B를 가지고 있는 A를 도와주다라는 수거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말 이렇게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해석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리말 자연스러운 우리말 해석은 A가 B 하는 것을 도와준다라 했어요. A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 몇 번 얘기했는 거니까 여덟 번 넘게 얘기했는 거니까 다음 번에 중호한테 물어보면 답해줄 수 있겠죠? 두 번. 어, A가 뭐 B를 뭐 함께 옮긴다 뭐 여기 옮긴다는 얘기 도대체 어디 있어? 선생님이 내용상 앞에 이 상자가 무겁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자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겠구나라고 해서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니까 너는 내가 이 상자 옮기는 것을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한 거지. 영어스럽게 하면 넌 도와주겠니? 뭘 가지고 있는 나를? 이 상자를 가지고 있는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니? 그래서 yes I will 뒤에 생략된 말은 yes I will help you. 그래 난 너를 도와줄 거야. It's not a problem의 뜻은 뭐고? 문제가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얘는 몇 번째 이시야? 그건? 두 번째? 첫 번째 이시죠. 여기에 지금 It's not a problem의 해석이 뭔데?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다. 됐습니까? 아니 그냥 알았어 알았어. 아 진짜 아 센스 없어. 자 그러면 내가 얘기 그러면 얘 이에서 몇 번이시 몇 번째 이시란 말이야 이놈들아. 1번이죠. 그럼 얘 지우고 뭐라고 써도 되겠네요.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얘도 똑같이 해볼까요? 오! 왜 그래요? 그렇죠. 아 준호 네가 해보려고? 아 그럼 딴 애들이 하는 거 그냥 주워 먹으려고? 왜 뚫레 뚫레는 왜 하고 있는데? 아 왜 이래 오늘? 아이씨. To help you with this is not a problem. 이 말이죠. 한국어 해. 너를 도와주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 이것을 가지고 있는 너를 도와주는 것은 아무 문제될 게 없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거 너무 길다. 어, 안만 길어봤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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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잠깐만 잠깐만 이건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얘를 보고 뭐라고 할 거냐? 얘를 보고 3번의 8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3번의 8은 가짜 주어라고 합니다. 가수가 왜 거기 있어? 예? 가수가 왜 거기 있어? 네 이렇게 It's not a problem to help you with this가 가주어라고요. 그때 8이 비인칭 주어. It is sunny. It is rainy. 비인칭 주어겠죠, 한번. 됐습니까? 그리고 사실 얘 뭐로 바꿨어도 된다고 한번 소개시켜준 적 있는데. 그렇죠. Hel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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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둘 다 너를 도와주는 것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군가는 선생님이 이제 딱 하면 이제 딱 던져주면 이제 미리 딱딱 생각하고 아 선생님이 또 이 얘기 하려고 이제 점점 그런 친구들은 아 쌤 또 이 얘기 하라 또 이 얘기 또 얘기 하고 있고 어떤 애들은 늘 새롭습니다. 늘 새로워. 그렇죠? 늘 새로워. 와우 저거 봐 신기하다 이러고 나서 다음번에 또 물어보면 또 몰라요.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ill the people like this style? 얘는 그러면 뭘 것 같아? 여러 가지 종류의 윌 중에. 근데 저는 여러분들의 슬슬 해석하는 속도를 좀 높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게 뭘 것 같냐고 바로 물어보는 거. 그렇죠. 추측이죠. 예,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 스타일을 좋아할 것인가요? 라고 묻고 있죠. 사람들이 이런 스타일 좋아할까요? 마음에 들어 할까요? 오케이. 그랬더니 No. They want. They will hate it.
와, 이 사람이 직원이고 이 사람이 사장이면 졸라 빡치겠다. 이 사람 뭐 디자이너인데, 그치? 디자이너가 막 시껏 막 디자인을 갖고 왜 너 people like this style 할 때 No, they want, they will have it. 다시 해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can하고 be able to는 똑같죠? 안 같죠? 능력일 때만 같다고요. 똑같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알맞은 거 골라라. 그래서 그녀는 이탈리아 음식을 요리할 수 있다. She can cook Italian food. 그 다음에 그는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탈 수 있다네요. 그는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 탈 수 있다. He skates on the ice. He's able to skate on the ice. 그 다음에 너는 나에게 그녀에 대한 얘기 좀 해줄 수 있겠니? Could you tell me about her? 아, 부탁.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그 컴퓨터를 고칠 수 있다. I am able to repair the computer. 됐습니까? 그래서 1번은 능력이야, 요청이야, 허락이야, 추측이야? 능력이죠. 그렇다면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존재? 그게 뭔데요? She is able to cook Italian food. 그래서 얘는 is able to cook. 그 다음에 he is able to skate on the ice는 능력이야, 추측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허락. 생각하는 게 아, 허락이구나. 죄송해요. 네,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요. 당연히 능력이죠. is able to를 썼는데 어디로 갈 겁니까? 그 다음에 could you tell me about her는 요청이야, 허락이야, 추측이야, 능력이야? 요청. 그래서 4종이고요. 그 다음에 I am able to repair the computer는 능력이야, 요청이야, 허락이야, 추측이야? 능력이야. 빼박 능력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능력일 때만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그럼 능력일 때만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다. 능력일 때만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그쵸? 그렇게 외우면 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문장을 던져줬는데 can이 들어있는 문장을 갖춰줬는데 해석을 못하니까 이게 도대체 능력인지 허락인지 요청인지 추측인지 해석이 안 되면 그게 되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can speak French는 당연히 뭐겠다? 능력이죠. 그래서 좀 이따가 바꿔 쓸 수 있는 거 각각 뭐냐 확인하겠습니다. She could ride a horse는 능력이죠. 그 다음에 You can use my crayons는 허락이죠. 그 다음에 Could you show me the way는 요청. 요청이죠. 오케이, 그래서 He can speak French 바꿔 쓸 수 있는 건 He is able to speak French. He's able to speak French. 그 다음에 준호, She could ride a horse에 바꿔 쓸 수 있는 건 is able to ride a horse. 네가 틀릴 것 같아서 부시켜봤어. 됐습니까? 뭐? She was able to ride a horse죠. 왜 그래야 되는데? 됐습니까? She was able to ride a horse입니다. 능력인데 could 썼으니까 현재 능력이야? 과거 능력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she was able to ride a horse죠. 됐습니까? 다 알고 있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You can use my crayons는 허락인데 묻는 거 아니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You may use my crayons겠죠. could는 대답해 줄 때 잘 안 쓴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Could you show me the way는 몇 종 세트라고요? 4종 세트. 오케이. Could you show me the way의 뜻은? 그렇죠. 넌 나에게 방법을 보여줄 수 있니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way가 방법이란 뜻도 있고 길이란 뜻도 있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길을 좀 알려줄 수 있겠니? 길 묻는 거나 방법 묻는 겁니다. 이게 way는 길 또는 방법. 보통 외국인들이 여러분한테 Could you show me the way to the bookstore? 하면 얼른 도망가면 돼요.
됐습니까? Could you show me the way to the bookstore? 하면 뭔 소리야? Could you show me the way to the bookstore? 하면 뭔 소리야? 서점 가는 길 나에게 좀 알려줄 수 있겠냐고 요청하는 거죠. Could you show me the way to the bookstore? Could you show me the way to the 구미역? 됐습니까?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해달라라는 요청이네요. 됐습니까? She's able to run for 2 hours. 되게 반가운 친구랑 인사했어요. 인사 안 했습니까? 누구랑 인사하면 돼? She's able to run for 2 hours. 해서 누구랑 인사할까? For 2 hours. 그래서 for 2 hours랑 인사하면 되겠죠. 뭐 run하고 인사하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충분하게 한 것 같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for 2 hours의 뜻은 뭐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추측이야, 능력이니까 she can run. 그녀는 2시간 동안 달릴 수 있다. She can run for 2 hours. 그래서 for 2 hours란 대답 듣고 싶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was able to win the contest. 그래서 준호,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그 He could win the contest 하고 같은 뜻이죠. 그는 그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었다. He was able to win the contest. He could win the contest. 그는 그 contest 뭐 무슨 대회 뭐 singing contest면 노래 자랑이겠고요. 노래 대회겠고요. 뭐 paper folding contest면 종이접기겠고요. 그 다음에 we could answer the question. 우리는 뭐 할 수 있었다? 대답할 수 있었다. 그 질문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었다는 같은 표현 we were able to answer the question. We were able to answer the question. 됐습니까? 여기 나오는 can이나 could는 전부 다 능력입니다. 대답할 능력이 있었다. win the contest 할 능력이 있었다. run for 2 hours 할 능력이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she can run for 2 hours 에서 이 문장을 기준으로 해서 she can run for 2 hours 에서 이 문장을 기준으로 해서 for 2 hours 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준비들 안 해 두셨나요? 아니요. 그래서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하우롱 누구 힌트가 나와야 하니? 됐습니까? How long can she run? How long is she able to run? 얼마나 오래? 2시간 동안. 그래서 4랑 인사한 이유는 뭐 3종 세트? 동안 3종 세트. 여긴 지금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니까 4 쓰겠죠. 어떤 것 동안은 뭐였더라? 어떤 것 동안은 뭐였더라? During. 오케이. 대답 나온 사람이 한 명밖에 없나요? 복습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 건 아니겠죠? 설마? 오케이. 누가 다 동안? while. 됐습니까? for 숫자 시간 단위 동안. during 어떤 것? while 누가 다? 됐습니까? 오케이. 갈로 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라. 오케이. 그러면 제가 이제 누가다 하면 누가다 영어로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순서대로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 순서대로 넣어주세요. 1번 누가다 누가는 왜 말 안 합니까? 누가다 He can 까지인가? He can solve. 그 다음 okay. He can solve this problem. 그는 해결할 수 있다 이 문제를. 2번 누가 다 She's able to play what? The guitar. 도가 있어야 되겠죠? 악기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뭐 누가 다 Amy was able to pass. 누가 다 까지만 딱 비워놨네요. Was able to pass what?
Amy was able to pass the test. 또 테스트 같은 말, 이로 시작하는 말 가르쳐 준 적 있죠? Amy was able to pass the test. 그 다음에 누가다 라고 하는 순간 조지죠. 누가니? Could you help whom? Me. Could you help me? 또 뭐가 뭐, 또 이거 익히래요. 또 이거. 어? 어, 외워야 할 수고 뭐? A가 B 하는 것을 도와주다.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B를 가지고 있는 A를 도와주다. 예. 오케이. 그래서 4번은 요청이야, 허락이야, 추측이야, 뭐야? 요청. 요청. 그 다음에 얘는 누룩이야, 아니 용역력이야, 허락이야, 추측이야, 요청이야. 용역.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얘는 안 쳐다보니 Amy could pass the test. 그래서 테스트하고 같은 말, 이로 시작하는 exam. Yeah. 정확하게는 examination. 인데 exam이라도 알아두세요. 뭐 정확한 스펠링은 me. 뭐 exam, nation. exam, nation. examination. Okay. 그 다음에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he can solve this problem은 뭐야? 여러 가지 종류의 can 중에 he can solve this problem 능력이죠. He is able to solve this problem.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자, 낯 집어넣고 묻는 말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the baby cannot walk의 뜻은 그 아기는 오케이. 그래서 능력이야. 여러 가지 캔 중에 뭐야? 능력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The baby isn't able to walk 하면 되겠죠. The baby isn't able to walk. 그 다음에 Was she able to swim in the sea? 뜻은 그녀는 수영할 수 있었니? 어디에서? 바다에서. 그래서 Was she able to swim? 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제비나 먹에 Was she able to swim in the sea? 하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뭐게? Could. 끝이야? 이게? 네? 이게 이거하고 똑같아. 뭐. Could. Could be. 네. Could she swim in the sea? 하고 왔죠. 그렇잖아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니까 was she 한 거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양념치니까 could she swim 한 거고요. Was she able to swim in the sea? Could she swim in the sea? 그녀는 바다에서 수영할 수 있었니? 오케이. 그 다음 뜻이 같도록 빈칸에 맞는 말을 써라. I was not able to get up early every morning. 나는 매일 아침마다 어찌 뭐할 수 없었다 일찍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같은 표현이 여기 보니까 칸수 보니까 축약형 써야 돼? 축약형 안 써도 돼? 축약형 써야 되죠. 왜요? I couldn't, 뭐 축약형 안 쓰면 I could not up early every day냐? I couldn't get up early every morning. I wasn't able to get up early every morning. I couldn't get up early every morning. 그래서 여기에 시제 때문에 can't 쓰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Are you able to drive a car? 는 같은 표현이 뭐다? Are you able to drive a car? 같은 표현은 뭐다? Can you drive a car? 그래서 너 운전할 수 있니? Are you 했으니까 could you 하면 안 되겠죠. 선생님 could you에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어, could you help me 말하는 거니? 여기에 얘가 요청이야? 능력이죠. 요청일 땐 캔과 쿠드가 같은 뜻이지만 능력일 땐 캔과 쿠드는 시제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Could he buy the toy house? 그는 그 장난감 집을 구입할 수 있었니? 니까 채비나 같은 표현은 뭐다? Was he able to buy the toy house? 하면 되겠죠.
was able to. 과거의 능력을 묻고 있으니까 could he buy? Was he able to buy? Could he buy? Was he able to buy? 준호 뭐라고? Okay. Buy. 됐습니까? 뭐 저라고 있는데 왜? 그다음 낯 집어넣거나 물음표해라. 그래서 you can be in my office. 너는 나의 사무실을 방문할 수가 있다. 에 낯 집어넣으면 you can't visit my office 하고 무슨 표? 마침표. 얼른 지금 물음표 하는 친구도 있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물음표 붙인 보면은 can you visit my office? 하고 반드시 물음표. 오케이. 그래서 그나저나 얘는 다양한 캔 중에서 뭐지? 능력이 아니라 허락. 허락이죠. 근데 can you visit my office는 달라졌는데요? 이건 그렇죠. 이건 요청이죠. 됐습니까? 너는 나의 사무실을 한번 방문해 줄 수 있겠니? Can you visit my office? Could you visit my? Will you visit? Would you visit이고요. 얘는 may I visit your office에 대한 대답입니다. 요청에 대한 아참 허락에 대해서 허락해 주고 있는 표현이고요. 얘는 금지죠. 됐습니까? 금지하는 표현. 근데 좀 더 강하게 금지하고 있어. 강하게 금지하고 싶으면 뭐였더라? 그렇죠. You must not visit my office. 됐습니까? 오케이. 자, 낮 집어넣으랍니다. He was able to win the race. 낮 집어넣으면 he wasn't able to win the race. 그는 그 달리기 시합을 우승할 수가 없었다. 참고로 race는 조만간 여러분들 뭐 인종이란 뜻으로도 만나게 될 거예요. 예, 인종. 네, 예, 인종의 다양성 할 때 그 인종.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물음표 붙이고 싶대요. 그럼 뭐라고 하면 되겠다? Was he able to win the race? 그는 그 시합을, 경주 시합을 우승할 수 있었니? Was he able to win the race? 하고 물음표. 그 다음 칼질을 합니다. 누가? 무엇을? 뭐 해도 될까요? 빌려도 될까요? 제가 빌려도 될까요? Can I borrow your umbrella?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여러 가지 캔 중에서 허락이죠. 됐습니까? 내가 빌려도 되는지 허락받고 있잖아. 됐습니까? 해주세요 하고 있어요? 네. 내가 해도 될까요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몇 종 세트? May I borrow? Could I borrow? Borrow의 반대말은? 뺐다. Borrow의 뜻이 뭔데? 빌리다. 빌리다. 그럼 반대말 우리말로 뭔데? 빌려주다. 그렇죠. 빌려주다죠. 빌려주다. 그렇죠. 빌려주다가 뭐였더라? 그렇죠. 아. 여러분들 3단 변신 배운 이력이 있습니다. 히스토리가. 그래요. 랜드의 3단 변신? 랜드, 렌트, 렌트였죠. 뭐 하나 똑띠 한 개 없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이름 시키더라. 랜드, 렌트, 렌트. 빌리다 바로, 빌려주다 랜드. 오케이. 시계 좀 그만 보시고요. 그러면 랜드 A, B 하면 뭐라 그랬더라? 그 A에게 B를 빌려주다. 어, 이제 기억이 나셨나봐요. 맞습니까? 그래서 can I borrow,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 알아? Can I borrow your umbrella 하고 똑같은 표현이 can I borrow your umbrella 같은 표현 can you lend whom what your umbrella 하고 같다고요. Can you lend me your umbrella? 너는 뭐 해줄 수 있겠니? 빌려줄 수 있겠니? whom 나에게 무엇을 your umbrella.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는 다음 중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 수 있는 것을 고르세요. 인데 오 여긴 I인데 여긴 U가 될지 몰랐지 그치. 됐습니까? 내가 빌려도 될까요는 너는 빌려줄 수 있겠니 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Can I borrow? Can you lend?
됐습니까? 그러니까 can I borrow는 허락이니까 3종 세트고요. can you lend는 요청이니까 4종 세트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칼질 하랍니다. 누구는? 어디에서? 무엇을? 물고기 한 마리도 뭐 할 수가 없었다? 잡을 수 없었다. 요거 딱 보이죠? 그렇죠. 무슨 냄새 나죠? 무슨 냄새 나요? 아, 이건 냄새라 그러면 여러분도 양념이 생각하겠다. 그렇죠? 오케이. 저거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들죠? 어? 그는 강에서 어떤 물고기도 잡을 수 없었다는 두구두구두구 어디? 여기죠. 그쵸? 그래서 얼른 고치세요. 틀린 사람들은. 그래서 뭐? He could? Couldn't 하지. Couldn't catch any fish in the river. 이 couldn't catch any fish in the river.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영어 서술형 문제 니네 특히 도송중학교 애들은 서술형 평상시에 빡세게 준비해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요거 딱 보고 아 이거 시간의 화살표 위에서 현재를 기준으로 왼쪽 과거구나 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 끊어읽기 하고 뭐 누가 다 찾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보고 혹시 어떤 식 길어서 뒤로 간 거 없는지 보시고요. 그것도 시제도 챙기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반갑죠? 예. 그렇죠? 애니에 대해서 뭔 얘기 하겠죠? 그래서 애니에 대해서 뭔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얘랑 같이 뭐는 뭐로 바꿨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 것 같네요. 아 그건 좀 덜 간 거고요. 됐습니까? 뭐는 뭐로 바꿨을 수 있다 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 거 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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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무엇을? 오케이 그렇게 자르면 안 되죠. 그녀는 춤출 수 있니? 어찌? 잘. 그렇습니까? 우리말이랑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춤추다라는 하다시가 춤을 추다라는 하다시가 있기 때문에 춤을이 따로 무엇을 내는 게 아니고요. 춤을 추다라는 하다시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요거 봤죠? 요거 이렇게 쳐다보면서 요거 머릿속에 이렇게 갖고 어디다가 점을 찍었겠죠? 예. 그래서 무슨 시제? 네. 그래서 이 표현은 뭐다? 'Is she able to dance well?' 하면 되겠죠. 'Is she able to dance well?' 'Yes, she is able to dance well.' 'No, she isn't able to dance well.' 'Is she able to dance well?' 됐습니까? Okay. 'Can she dance well?'과 같은 표현인데 'be able to' 'Can she dance well?'일 때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양념시 규칙대로 하고요. 'Is she able to dance well?'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be 동사의 규칙대로 'Is she able to' 하면 되겠지요? 예. 네. 오케이. 그래서 뭐? 일단 얘는 누구랑 비교해서 누구랑 비교합니까? 얘가 이제 정상적인지 예외적인지는 누구랑 비교합니까? 썸이랑 비교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와인은 지금은 썸이 아니고 애니가 사용되는데 일반적이야 예외적이야? 일반적이죠. 됐습니까? 애니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어떻거나 어떨 때다 낫이 있거나 묻는 문장일 때 부정문이라 하죠. 낫이 있는 걸 보고 부정문에 애니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선생님이 not any가 합쳐서 뭐가 튀어나온다 그랬더라. not 블라블라 any는 뭐가 된다 그랬더라. 또 기억 안 나죠? 좀 더 쉬운 걸로 보여줄까? 여기도 똑같이 not과 any가 보이시죠? 이거랑 같은 게 뭐라 그랬더라? not any가 합치면 뭐가 튀어나온다 그랬더라? I don't have any money. 'I have no money.' 그래서 'not any'는 뭐가 된다? No. 누가 되죠? 예, 네, 처음입니까 이게? 오, 잠시
자민이가 처음이라 그러면 왠지 처음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처음입니까? 예. 그럼 적어두세요. 나 대리는 뭐가 튀어나온다? 너가 튀어나온다. 태빈이는 아니까 그냥 졸고 앉아있죠. 천재야. 오케이. 적은 시간 충분히 드렸고요. 그동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 문장에 적용해 볼까요? He couldn't catch any fish in the river. 이거 같은 표현은 뭐죠? No money 만들면 no fish 만들면 되겠네. He could catch no fish in the river 하고 같은 뜻이죠. No money, no fish. No는 무슨 시일까요? 부정시라는 것도 있나요? 어떤 시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 하는 일 두 가지 중에 어떤 건 만들면 되겠네. 됐습니까? 네. Hey, any book books money? Any books money. Hey, 그럼 지금 얘는 any books 같아요? Any money 같아요? Any books. 같죠. 그렇죠? 됐습니까? Fish는 단복성이 같죠. 오케이. 그렇다면 안만 길어봐서 해볼까요? 이제? 안만 길어봐서 해보세요. He couldn't catch. 그렇죠. 템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잘했습니다. 훌륭합니다. 됐습니까? 굿자. 오케이. 자, 이제 메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써놓고 시작하겠죠? It may rain, it may not rain tomorrow. 추측. 그 다음에 May I go to the bathroom 하는 사람 웬일로 없네요. 허락. 됐습니까? 있었나? 오케이. 오케이. Mr. Brown may be tired. 는 둘 중 뭐? Mr. Brown may be tired. 는 둘 중에 뭐? 둘 중에 뭐? 추측. 브라운 씨는 피곤할지도 모르겠다. 오케이. 미스터 브라운 대신에 뭘 넣으면 될까? 채빈을 넣으면 되겠죠. 채빈 may be tired. 아닌가요? 저 남자예요? 아니, 지금 네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하는 거 보니까 선생님 생각이 채빈 may be tired. 됐습니까? 그 다음에 더 뉴스 may be true. 뭐 이거 뭐 이런 거 생각나시죠? 됐습니까? 그래서 추측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 news may be true의 뜻은 그 소식이 사실일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렇죠? false죠. 됐습니까? true 무슨 시죠? 이름. 그러면 얘가 이름 시면 이제 truth는 집에 가야 되겠다. 형용사죠. 그럼 false도 형용사겠죠. The news may be true. 그 소식은 사실일 수도 있어. 그러면 좀 이따가 그 소식은 사실임에 틀림없다도 만들어 볼 거고요. 사실일 리가 없다도 틀림 만들어 볼 예정이고 다 알죠? 마음속에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You may stay with us는 허락인가요? 추측인가요? 추측인가요? 허락인가요? 허락이죠. Stay의 뜻은 뭐하다? 머물다. 너는 우리들과 함께 머물러도 된다. May I stay with you? Yes, you may stay with us. 그 다음에 The boy may be 15 years old. 그 남자아이는 15살일 수도 있다. 됐습니까? 1년 꿇었을 수도 있다. 됐습니까? 뭐 아팠을 수도 있겠죠. The boy, maybe 15 years old. 여기다 동그라미 친 이유, 아니 사각형 한 이유는 알죠? 이거 해보자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boy maybe 15 years old는 허락이다, 추측이다. 당연히 추측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해보기로 한 거 뭐부터 해볼까? 그 소식이부터 해야겠죠. 그 소식은 사실임에 틀림없다. The news must be true. 그 소식은 사실 리가 없다. The news can't be true. Can't be true. Maybe true. Must be true. Must be true. 됐습니까? Yes. 그 다음에 15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준비됐죠? 오케이. 뭐라고 물어보면 되지? How old? May. May he be. How old? May he be. 그 사람, 그 남자의 몇 살일 수 있나요? How old may he be? May he be. May the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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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How old may the boy be? 네. 어디 그렇게 급하실 때요? 뭐 얘기해봐. 자, 그 다음. 유의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It may be sunny tomorrow는 허락이다, 추측이다. 이니까 해석하면 내일 화창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얘는 2번이신 거 반갑죠. 됐습니까? 날씨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You may use my computer는 추측이다, 허락이다. 이니까 해석은 넌 나의 컴퓨터를 사용해도 된다, 좋다. You may go swimming은 추측이다, 허락이다. 이니까 해석은 너는 수영하러 가도 된다, 좋다. 그 다음에 he may remember my name은 허락이다, 추측이다. 추측이니까 해석은 그는 나의 이름을 기억할지도 모른다, 기억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예, 사장님 어디 가세요? 아, 예. 시컷 졸다 가시는 건 아니겠죠? 출장하려고요. 출장. 오케이. 자, 어법상 발음해 고쳐라. 워크북 아직 안 했다는 사람이 들리던데. 알겠어. 다음 시간에 안 해오면 이겁니다. 디지가, 아, 디진다요? 아니, 디지라고, 디지. 디지입니다. 이건 뭐 약간 디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 아니세요?